낙동강 생태계를 교란시켜 온 뉴트리아가 제주도에까지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11개 시군이 합동 퇴치에 나섰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몸 길이만 60cm가 넘는 일명 괴물지 뉴트리아가 덫에 걸려 발버둥칩니다. 벼나 옥수수 등 농작물은 물론 수초까지 갉아먹어 수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딱히 천적이 없어 개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창녕군 등 낙동강 유역 6개 지역에서 발견되던 뉴트리아가 올해는 충북 충주와 제주도 등 19개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뉴트리아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낙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퇴치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11개 지자체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처음으로 합동 퇴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계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인접 시군에서는 포획을 하는데 옆에서는 안 하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다 보니까 따로 이제 퍼져나가는 효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덫 120개를 주요 서식지에 집중 설치하고 지자체별로 전문 포획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김해시 등 4개 시군은 민간 포획자에게 한 마리당 포상금 2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부산시는 추경 예산으로 포상금 2천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물에 뜨는 덫 인공섬 트랩을 확대 보급합니다. 인공섬 트랩 2개로 석 달 동안 뉴트리아를 30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뉴트리아 합동 퇴치는 다음 달 20일까지 실시해 성과를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KNN 주진입니다.